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유영재 씨와 선우운숙 씨에 대한 이야기가 또 오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이야기는요. 우리 유영재 씨가 처형이 외로워 보인다고 해서 강, 재, 추 행을 해서 피소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참 사람 하나 나락으로 떨어지기 정말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요. 저는 현재 이진우 유튜버를 고소했고 강경윤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진우 유튜버는 서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쳤고요. 강경윤 기자는 고양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현재 고양지청에 사건이 있습니다. 이진우 씨가 유영재 씨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때 저는 부부 사이니까 저는 끼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방송을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선우은숙 씨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저도 직접 그 집에 촬영을 예전에 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영재 씨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CBS를 나오시거나 아니면 CBS 측근분들에게 제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나온 공통적인 대답은 제가 나서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고 또한 분은 유영재 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은 없었는데 SBS로 옮길 때 사실은 CBS의 어떤 동료도 한번더 생각해봐라, 맞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 심리학 박사로서 추론을 하건데요. 아마 유영재 씨는 CBS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아마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영재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가 사랑을 받고 인기를 얻자 아마 연예인급의 아나운서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SBS에서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또 SBS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부부관계는 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진호 씨가 유영재 씨와 선우은숙 씨와의 이야기를 한참 많이 했었는데 혹시라도 노종원 변호사가 끼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진호 씨로부터 무려 278건의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변호사가 바로 노종원 변호사고요. 강경윤 씨도 제가 고소를 하자 나중에 역고소를 했는데요. 거기에도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때도 노종원 씨 도움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그건 나중에 확인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입니다. 유영재 씨 처형이 외로워 보여서 강, 재, 추, 행, 선운수 혼절, 이혼 결심을 했다는 직격 인터뷰입니다. 방송인 유영재가 최근 이혼한 배우 선운숙의 언니를 강제, 추, 행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선우은숙 언니가 외로워 보여 그랬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우은숙 법률 대리인은 이러한 유영재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소지 중에 있습니다. 23일 스타뉴스 취재에 따르면 선우은숙의 법률 대리는 유영재가 강제, 추, 행 사실을 인정한 내용의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우리 노종원 변호사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수홍이 사건을 담당했기 때문에 수홍이가 동치미 MC를 봐서 선우은숙 씨가 동치미에 출연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 사건을 맡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서 이날 선우은숙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원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유영재의 피소 사실을 알렸습니다. 선우은숙 측은 지난 22일 선우은숙 언니 A씨를 대리해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 행한 혐의로 분당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선운숙 씨는 A씨로부터 위피의 사실을 전해 듣고 혼쭐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러한 잘못을 했다라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외부에 공개가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변호사가 이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느지막한 나이에 결혼을 해서 만나서 저는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방송에는 그게 노출이 안 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면은 방송에 노출되는 부부 중에서 잘 사는 부부가 거의 흔치 않습니다. 이걸 바로 방송국의 저주라고 하는데요. 방송국은 알콩달콩한 것보다도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더 시청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단 이거는 조금 불리한 증거로 쓰일 겁니다. 이런 가운데 노종원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유영재가 강제, 추, 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한 녹취록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법정으로 가면은요, 아마 시시비비를 가릴 겁니다.
아마 유영재 씨 입장에서는 선우은숙 씨에게 미안했고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 일단 사과는 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조금 불리한 증거로 쓰일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노종원 변호사는 유영재가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행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강제 행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언니가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는 변명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람 하나 바보 되기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손은숙은 유영재와 이혼소송 조정 기간 중인 지난 3월 유영재의 추행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경찰 조사 단계에서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법원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아니면 검찰에서 단순한 벌금형이 떨어질지 한번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유영재 씨도 할 말이 많겠지만 지금은 선우은숙 씨와 그리고 노종원 변호사 측에서 보낸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혹시라도 유영재 씨의 잘못이 나왔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유영재 씨도 나름 아이돌 스타급의 DJ입니다. 그리고 선우은숙 씨도 오랫동안 연예인 생활을 했습니다. 배우 생활을 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오래됐긴 했지만서도 옛날에 또 취재도 했었고 또 방송에서 종종 인사를 드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잘 사시면 더 좋았는데 그리고 방송에는 출연 안 하기를 바랬는데 방송이 화근이 됐을까요? 아니면은 두 사람의 또 다른 뭔가가 있을까요? 권영찬의 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